네, 안녕하세요. 심박수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심박수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셀드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뉴스가 나왔죠. 네, 공시가 나왔습니다. 램시와 SC가 이제 IBD, 염증성 장질환 요쪽 적응증 포함한 전체 적응증에 대한 유럽 지역 판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은 8월 달이죠? 8월 말쯤. 그러니까 권고 나오고 나서 한두달 정도 뒤에, 승인이 판매 허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한달 만에 달성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중요한 또 함의, 의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 그 마감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역시 강세장이죠? 예. 나스닥이 1.6% 올랐어요. S&P도 0.7%, 다우도 0.4%. 무엇보다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뭐 추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패턴 흐름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날려버릴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서 바로 다시 또 날려버릴까? 정말, 정말 센 건데? 예. 이런 생각. 아마존 여기서 막 각도 높이면서 이격 벌리면서 올렸는데, 여기서 올리고 두 번째 약간 좀 고점 하면서 조정 받았잖아요. 여기서 올려친다. 너무 과열 상태로 쭉쭉쭉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이 한 두세 달 상간에 이 강세장 고점 찍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다시 또 상승하고 하는 게, 올해, 이 강세장을 오래 만들고, 이제 지속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신호인데, 뭐 급하게 날리면 이거는 짧게,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제가 볼땐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세다는 거는, 예, 확실히 좀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모더나가 좀 많이 올랐고, 임상 3상이 이제 시작하죠. 예. 애플 같은 경우 2.3%,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 1.5%, 알리바바 0.7%, 페이스북 1.2%, 구글 1%대. 그리고 이제 TSMC가, 와, 이거 뭐 급등주 차트도 아니고, 와, 어제 9% 오르고, 아니, 엊그제 9% 오르고, 어제 12% 올랐어요. 예. 아무래도 인텔 영향이 큰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8%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 기존에 그 주도주, 성장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 셀트론 어제 또 램시버 호재 터졌기 때문에 아마 주가 반응이 있을 텐데, 조금 다시 오늘도 좀 눌러버릴지 여부는 뭐또알수 없겠죠. 그래서 뭐 시장은 굉장히 세다는 거를 확실하게 또 인지시켜줬고, 그 미국 이제 1조 달러 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 예, 그 부분을 지금 합의를 하면서, 그런 추가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모더나 이제 백신, 3상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기업 실적들 좋게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강세의 흐름을 좀 만들어줬고요. 모더나가 이제 임상 3상, 백신, 예, 시험에 돌입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고요. 미국 89개 도시에서 3만 명 대상,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장, 뭐, 연말까지 백신 배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했습니다. 절반은 백신 두 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플라시보를 투여받는다. 이렇게 비교군을 만들어가지고, 효능과 안정성을 이제 검증한다. 그리고 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중국 기업들도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소규모 3상 시험을, 예, 이번 달부터 시작한 단계다. 일단 뭐 맞춰놓으면 되죠. 그 코로나 환경이 좀 심각한 쪽에, 예, 그래서 이제 중화항체라든지 이런 것들,
생기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뭐 가시화 되겠죠. 그래서 그 일단은 3상 요뭐 결과가 이제 마지막이고 또 이제 핵심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가 지금 1조 2천억을 모더나에 이제 베팅했어요. 네. 이 이제 임상 3상 자금 내지는 그 이제 물량 생산, 백신 물량 생산, 네. 그 자금을 이제 보탠 거죠. 그래서 백신을 이제 미리 예약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어제 이제 램시마 SC, IBD 등 적응증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요거 그 염증성 장 질환 적응증 포함 전체 건선 등 이런 적응증에 대해서 램시마 SC를 피하 주사제를 이제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고요. 24일날 유럽 시장 기준이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 31개국에 대한 어떤 판매 허가를 이제 획득했고요. 승인 적응증은 이제 저번에 짚어봤지만 이제 IBD, 뭐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뭐 건성성 이제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자가면역 질환들 전체를 이제 포함합니다. 여기서 IBD 염증성 장 질환 쪽 크롬병 포함한 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유럽에서 램시마 SC IBD 적응증 추가 승인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이제 2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램시마 SC 추가 적응증 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6월 25일 유럽의약품청 산하 CHMP로부터 램시마 SC 적응증 추가 신청에 대해 허가 승인 권고를 받은 지약 1개월 만에 나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인 승인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추가 적응증 획득에는 유럽 현지 IBD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 그동안 현지에서 인플릭시맵 IV 제형을 IBD 환자에게 그 정맥주사 제형을 염증성 장질환이 환자에게 처방해온 의료진들은 인플릭시맵 SC 제형이 코로나19 상황의 의료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탄원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등 램시마 SC의 조속한 승인을 기다렸다.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예요. 빨리 이거 승인 내달라고.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IBD 환자한테 오프라벨로 이제 의료진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컸던 제품을 또 이제 그 셀트리온이 만든 거고 지금 더 빠르게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죠, 코로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2달 정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절차가 한달 만에 그냥 승인 절차가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뭘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 3분기,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3분기죠. 3분기 실적의 램시마 SC의 매출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사들이, 거기 의료진들이 지금 이게 더 필요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한다잖아요. 셀트리온은 그동안 램시마 SC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유럽 의약품청에 허가를 받은 후염증성 장질환 을 비롯한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램시마 SC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성인 염증성 장질환,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건성성 관절염 등및 건성까지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모든 성인 적응증을 획득한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제형이 됐다. 셀트리온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단순히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연구 R&D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그 임상 기획팀이라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그 해당 지역 전 세계 의료진들과 접촉 학회 참석해서 얻어낸 그런 어떤 의료진들의 수요라든지 환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임상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지 그거를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탄생한 게 램시마 SC죠. 세계 최초 인플렉시마 피하 주사 제형이죠. 이게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필요를 했단 말이죠. 한편 코로나19 치료에 램시마 SC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의약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에 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의 마크 펠드만 교수는 지난 4월달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란셋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TNF-알파 억제제 처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 영국에서 200명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죠? 펠드만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조직에는 염증을 증폭시키는 TNF가 존재하며 종양괴사 인자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폐 등에서 염증이 증폭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뭐냐?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인체에 있는 이제 면역 체계가 과다하게 좀 작동을 해서 이게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 이제 막 폐에 염증이 막확 들어차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통해서 TNF-알파 억제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치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제 그 10년간 이렇게 약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검증된 상태고 이 억제제 기전 자체가 이제 가장 적합한 어떤 약물이라고 판단된 거죠. 그 중에서도 20년이 넘게 처방돼 안정성이 입증된 인플렉시맙 등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0년 정도 이제 램시마 이제 써본 거고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제 레미케드 계열, 인플렉시마 계열을 이제 써봤기 때문에 안정성은 뭐 입증됐다 보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에서는 펠드만 박사 및 버밍엄 대학병원 등이 참여한 연구팀 주도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램시마 SC 이 IBD 적응증 전체 적응증 이제 통과 자체가 결국 이제 코로나 치료에도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환경 자체 때문에 정맥주사 놔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이 SC 제형을 스스로 이제 투여를 하게 하는 이 듀얼 포뮬레이션이라고 불리죠. 그걸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환경화에서 이제 필요로 했을 거고 또 코로나 치료 요건 이제 제 생각이죠.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어떤 램시마 SC가 전체 적응증으로서 이제 쓰여야 원활하게 이거를 또 임상을 또 많은 환자에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승인을 받는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에서는 램시마 SC의 성분인 인플렉시맙 처방에 대한 의료진들의 선호도가 높아 신속한 시장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염증장질환 적응증에 대해서 의료진들의 선호도가 인플렉시마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S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침투할 거고 매출액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전 세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가운데 램시마 SC가 속해 있는 TNF-알파 억제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처방액 기준 약
55조 원으로 이중 염증성 장 질환이 차지하는 시장은 전체 시장의 3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17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제품, 직접적으로 이제 그 레미케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휴미라나 엠브렐 쪽에 이제 처방액을 침투하는 그쪽에 대한 처방을 침투하는 그런 규모의 시장 그 대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장 대상을. 그래서 이제 이 항체 치료제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이거 임상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7월 20일인가요? 예, 서정진 회장이 이제 기자간담했을 때 아니 근데 이런 어떤 자료는요. 왜그 기자들의 기사에 왜 인용을 거의 안 했지? 예, 이거 저도 겨우 찾은 거거든요. 예, 서정진 회장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런 PPT 띄워놓고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일부만 그건 기사가 됐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 항체 치료제가 지금 코로나 그 치료제로 지금 29개 정도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액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결과 일관성이 좀 없게 나오고 있어서 3상까지 봐야지 효과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케보자라 같은 경우도 류마티즘 치료 항체며 인터루킨 6 타겟 리제네론이 이제 주도해서 미국 임상 주요 평가 변수 달성되지가 않아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이 램시마 약물 재창출 쪽에서 이제 주요 제품 현황 쪽에서 램시마 TNF 알파 타겟으로 옥스퍼드 대학과 200명 대상으로 임상 중이다. 인드루킨 6 타겟 항체 성공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어떤 쪽에서 컨트롤하는 TNF 알파 결과에 대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램시마가 이제 200명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램시마 SC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임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이제 6월달에 나온 기사죠. 램시마 치료받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코로나 이제 증상도 개선됐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당시에 IBD 궤양성 대장염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램시마 투여 이후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적응증이 통과된 건 아닌데 뭐 어차피 지금 뭐냐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으로 이제 입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프라이블로 처방을 한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의학저널에 이제 게재가 됐죠. 네. 그래서 이 같은 치료 과정을 총괄한 이제 이 의사는 자가면역 질환 성인 환자가 인플리시마 이제 램시마 투여 이후 코로나19 완치뿐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개선된 첫 사례라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인플리시마 제제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 외에 일반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학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 셀드론 헬스케어는 코로나19 치료에 자가면역 질환 의약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네, 이번 판매 허가 의미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램시마 SC의 이제 IBD 등 전체적 증 판매 허가는요, 이 중장기적인 어떤 이 셀트리온 그룹의 기업 가치에 엄청난 증대의 효과입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효과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막 폭등할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폭발적인 어떤 증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의미죠. 단기 투자하는 쪽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시세에 그냥 이게 뭐 20, 30% 막 튀어버리는 그런 시세를 낼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한달 만에 허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적용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유럽의 의료진들이 원했던 수요를 확인하고 개발을 시작했던 램시마이스시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승인을 빠르게 했다는 것 자체는 향후 이 SC의 이제 빠른 시장 침투와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상 부족 내지는 그런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정맥 주사 제를 계속 도와주는 환경보다는 램시마 이제 IV 정맥 주사를 놔주고 나서 집에 가서 램시마 SC를 맞들어 가는 이런 듀얼 포뮬레이션 처방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상당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3분기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시장 규모가 이제 IBD 쪽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이 시장에서 출시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은 이번 3분기, 7월달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8월, 9월부터 이제 본격 찍히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에는 조만간 2분기 실적 나올 거고 다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셀트로는 야, 매 분기마다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게 될 거다.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17조 시장을 이제 침투하는 거다.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한 10조 매출을 목표로 잡는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10조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1조 원 수준 정도 타겟팅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혹시라도, 네, 엄청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뭐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굉장한 어떤 증대 효과고 향후에 실적으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오늘 이제 참 30분이네요. 예, 다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 또 오후에 예,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고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